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이고 퇴행적인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선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보기보다 서로의 공통점을 보며 그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강물이든 시냇물이든 구별하는 것은 바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조금 전 보셨던 영상처럼 해병대원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이스트 학생의 입을 틀어막은 데 이어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출국 금지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라는 직책까지 주어가며 대통령은 해외로 도피시켰습니다. 법도 상식도 모두 무너져 내린 암흑의 날입니다. 이 나라엔 국민도 없고 오로지 권력에 도취된 대통령만 남아있습니다. 또한 한동훈 위원장은 특검 요구에 대해서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뭐가 문제냐는 듯 답했습니다. 뻔뻔하기 그지 이를 데 없습니다.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공수처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상식입니까? 출국 금지 상황이라는 걸 대통령이 미리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도 말했던데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법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런 무능한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3.1% 올랐습니다. 신선식품 지수는 20% 올랐고 신선과일은 약 40%가 올라서 사치품이 돼버렸습니다. 그에 비해 국민들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1% 하락했습니다. 이딴 부자 감세로 정부 재정이 쪼그라들어서 고물가에 대응할 여력도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관권선거를 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조차 경제 문제를 풀 해법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이 짓밟아버린 노조법, 방송법, 간호법, 수많은 이들이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는 일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라면 같은 목표를 향해 손을 잡고 연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최고위원으로 복귀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걸어온 길이 조금은 다를지라도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더라도 거대한 윤석열이라는 권력 앞에 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신중하되 국민의 마음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소명이 우리 민주당에겐 있습니다. 저 또한 민주당, 더 나아가선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저항하는 모든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의 바다에서 만납시다. 네, 이상입니다.